이제 130쪽 상구효를 보시죠. 상구는 자천우후지라 길무불리로다. 상구제 괴지종하야 거무위지지하님 신은 대유지극이 불거기유자야람. 절이지상하니 명지극야님 유치명이라 소이 불거기유하야 불지야과극야님 유극이 불처적 무영만지제하니 능순호리자야람. 오지 부신을 이리기상하니 위토리 성신지의욕 오유분명지 덕이여를 상능강지 응지하님 위상현숭선지의님 기처여차면 길도지시야라. 자당향기 복경하야 자천우지님 행순호천이획 천우구롭 소왕계길하야 무소불리야람. 대유지세에 이강거성하야 이능하종유고하니 신은 이신사순이 상현야라. 많이 불일고로 기점이 여차라. 상알대유상길은 자천우야람. 대유지상은 유극당변이로된 유기소위 순천합도구로 천우주지하니 소이길야님 군자 많이 부리리 내 천우야람. 계사의 부신지운 천지소조자는 수냐옵 인지소조자는 신냐니 이신사호순하고 우이상현야람. 시자천우지의 길무불리야라하니 이신은 위이오니 오허중이시냐옴. 사순은 위에 겸퇴 불거오 상현은 미지종어오니 대유지세의 불가이영풍이여는 이부처영언이면 비소의야라. 육효지중이 개낙거 권미로됩 유초상이 불처기위고로 초구는 무구하고 상구는 조구는 무구요 상구는 무불리하니 상구제상하야
이신사순그럽 세상이 듣기리니 개차천우야라.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맨 위에 있는 효는 거의 이게 별로 좋은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육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유하는 마음, 저거 다내 거야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으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상구효가 그런 거거든요. 상구효는 자천우지라, 하늘로부터 도와주는지라, 길무을 이루다. 이 상구효가 이렇게 좋은 계산은 여기밖에 없을 거야, 아마. 예, 네, 그래서 길무불이에요. 길에서 이롭지 않은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자천우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이 그냥 도와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는데, 상구 제 괴지종하야 상구효가 괴의 끝자락에 있어서, 거 무위지지 아니, 지위 없는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 신은 대유지 극이 풀거 기유자라. 이거는 대유의 극처에서 이 풀거 기유, 그 유자는 가지고 있을 유자로 해서 갈게요. 가지고 있다는 데에 거하지 않아.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내 거야? 아니야. 나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하는 거야. 그게 절대로 내 거로 보지 않는 거죠. 여기 적절한 예가 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그 안철수 바이러스 들어보셨잖아요. 그 안철수 교수 그 얘기하는 거를, 강의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분 삶도 참 멋져요. 존경할 만한 분이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리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자기는 의사였다가, 의사였다가 뭐 무슨 발표인가 뭘 이렇게 하는데 영 풀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풀리지 않는 그거를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어떤 친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뭔가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자기 숙제를 쫙 해놨는데 그게 갑자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게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꺼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찾아 가보니까 처음 바이러스 만든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인가 누구라고 돼요? 그 사람 볼때 이름까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지우니까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얇은 그 플로피 디스크가. 그래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걸 무료로 막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한대로 막 주다 보니까 안철수 바이러스 지금 안 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료로 그냥 줬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한 거긴 하지만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거다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 상구열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분이 그때 그런 마음이 이거 아니었던가.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기들 가훈이 있는데 가훈이 신나게 살자라는 거예요. 신나게 살자. 근데 그 시행세칙이 있는데 스스로 신나게 살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신나게 해줬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 신나게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신나게 해줬느냐는 거예요. 아, 그걸 들으면서 참 멋지다,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대유지 극이 풀거 기유자예요. 이게 풀거 기유라는 그 글자가 쉽지 않잖아요. 많이 갖고 있으면 다내 거려니 생각하는 건데 내게 아니면 이건 많이 쓰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눈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는 여기가 이제 눈, 밝은 눈을 시작하는 거고 가운데는 눈동자니까 직접 핵심 지역이고,
위에 있는 거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처리지 상한이 그 입궤의 맨 위에 있으니 명지극이 아니. 이거야말로 밝은 것에 극처에 가 있는 상태다. 그러니 진짜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해 보면 저 집이 있다 해서 내 집인가? 아니잖아요. 내가 잠시 머물러 있다 가는 거고 이 공간이 있어도 우리가 잠시 머물러 여기 있을 때만 우리가 쓰는 것 뿐이잖아요. 그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처럼 명지 극이니까 밝은 것이 극처에 간 사람은 이 전체가 다 사람 살이 자체가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200의 백돼지 과객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 지명이라 오직 지극히 밝은지라 소위 불거 기유하야 지극히 밝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것에 거기에 거하지 않아. 않아서 불지어 광계라. 극처를 지나치게 극으로 가지는 않아.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극직반이니까 극의 경지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극이 불처 즉 극이 극도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처하지 않게 되면 무 영만지지 아니. 요게 이제 그 원인인 거죠. 가득 찰 영자, 가득 찰 만자예요. 가득 차면 기울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영자는 달이 가득 차는 것. 밑에 만자는 그릇에다 물을 담아서 꽉 차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영만의 재앙이 없으니. 능 순우 이자야라. 능히 이치에 순응할 수 있게 되는 까닭이다 해야지. 오지 부신을 그 오효에 믿어주고 믿음을 받게 하는 그것을 이기상하니 그걸 내 발밑에 두고 있어요. 그지요? 그러니 위돌이 성신지의요. 그것이 바로 성신을 밟고 있는 의리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말하면 내 발바닥부터 전신이 다 믿음으로 똘똘 뭉쳤다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오유 문명리 덕연을 또 오효가 문명의 덕을 지니고 있거늘 상능 강지응지하니 그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뜻을 낮추어서 그 문명의 덕에 응해주는 그런 입장이네.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상현숭선. 이 네 글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현명한 사람을 높이면서 선을 숭상하는 그런 의리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 기처 여참은 그 처신하기가 이와 같게 된다면 길도지지하라. 길도의 지극한 자리가 된단 말이지. 자당 향기 복경하여 그러니 스스로 그 복과 경사를 누려서 자천 의진이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 행순호천이 획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는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면서 하늘이 도와주는 것을 받기 때문에 소왕객이라야 가는 곳이 다 길에서 무수불이다. 이롭지 않은 곳이 없다. 여기 멋지잖아요. 그래서 상현숭선이라는 그 본의를 보세요. 대유지세에 이강거상하야 아주 강경한 그런 마음 자세로 맨 윗자리에 있어서 능하종유고하니 그러면서도 능히 자신을 낮추어서 유고의 군주를 순종하잖아요. 따라가니 시능이신 사순이 상현자라. 이것은 능히 믿음을 밟고 믿음을 근본으로 두고 순종 따를 것을 생각하면서 상현야라 현명한 군주를 높이는 그런 마음 자세더라. 많이 풀일고로 가득 찼어도 넘치지 않기 때문에 기점이 여차라야.
상활 대유 성길은 자천무야라. 대유교에서 상효가 키란 것은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대유지상은 유극 당변이연을 유기 소위 순천 합독으로 천우주지하니 소위 길야라. 대유의 상효는 분명히 꼭대기에 갔으니까 유극 당변 갖고 있는 것이 극에다라면 이제 마땅히 변해야 될 것인데 그 하는 바가 하늘의 도리에 따르고 도에 합치되기 때문에 천우조지 하늘이 도와주고 도와준단 말이지. 그러니 소위 길야라. 그게 길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거죠. 군자 많이 부리리 내 천우야라. 군자가 가득 찼는데도 넘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의 도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가 해서 계사전에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사전에 부 심지운 계사전에 또다시 펼쳐서 말하기를 천지 소주자는 순야오. 하늘이 도와주는 것은 순응하기 때문이고, 인지 소주자는 신자니,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은 신의가 있기 때문이니, 신의를 잃어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어에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신의가 없으면 설수 없다. 이신사호순하고,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을 이게 밟을 이자, 신을 이자로 해석한다면, 신의를 신발로 신었다는 건 뭐예요? 신의를 똘똘 뭉쳐서 사호순, 순응할 것을 생각하고, 우이상현나라, 또그 현의를 숭상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시이, 이러므로 자천의지 길무불리하라 하니, 이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기람이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신이란 말은 위 이오요, 바로 밑에 있는 그 유약한 군주를 믿어준다는 거죠. 그러니 오허중이 신야오. 그 오효가 자기 속마음을 비운다는 건 자기 욕심을 비운다는 거지요. 그것이 신이요, 믿음이고, 사순이라는 말은 미 겸퇴 불거요. 자기가 겸퇴라는 말도 아시지요? 겸은 겸양, 퇴는 퇴보. 퇴보라고 하면 이상하나? 겸퇴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그거를 사순이라고 말하고, 상현이라는 말은 지종어오니, 뜻이 뜻으로 오효를 따르는 것이니. 대유지세, 대유의 세상에 풀가이 영풍이연을 가득 찰 영자, 풍부할 풍자, 가득 차고 풍부해서는 아니될 것이거늘. 이 부처 영원이면 거기다가 또다시 가득 채우는 것으로 처신을 한다면 비소야라. 마땅한 바가 아니다. 그런데 육효지 중에 여섯 효 속에 개 낙거 권위로되 다그 권세를 가진 지위에 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지만 다제 몫을 하지만 말이에요. 유 초상이 불처 기육으로 오직 초구효와 상구효가 그 지위에 처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초구는 허물이 없다라고 풀었고, 이 상구효는 부불이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풀었으니, 상구 최상하야, 상구효가 맨 위에 있어서 이신 사순구로 그 신웅을 바탕으로 그 순응하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재상이 득길이니 윗자리에 있어도 키람을 얻게 되었으니 개 차천우야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거다. 혹시 맹자에서 필시 찰시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죠. 맹자의 필시 찰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 주역을 공부하면서 고집 피울 것이 없다는 거지, 그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저 이제 많이는 안 나왔지만 우리 이만큼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고집 피울 필요가 없잖아요. 필시 찰시예요. 이게 꼭 상구효래서 불길하다, 극이니까 극짓 반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때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자천오지 길무물이라 해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 133쪽에 절제 채씨 말씨를 좀 봐보세요. 대유는 인류 오강구로 하나의 유약한 음효와 다섯 개의 강한 양유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 위 일개지주하고 그 부드러울 유자 음효로서 한 개의 주인이 되었고 또 중효 개우 개우오 취의하니 또 여러 양효들도 오효의 기점을 두고서 의리를 취했어요. 그러니 초는 이 원호이 육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구효는 오효로부터 멀다라는 이유 때문에 간, 어려울 간자 어려움이 있고, 이효는 이 응오이 무구효, 그 오효와 응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는 것을 취했고, 삼은 이 공위이 용향우 천자하고, 삼효는 공의 입장으로서 이 공후백자란 그런 입장이죠. 공후의 입장으로서 그 천자한테 그 복을 누리는 것은 그런 의미를 취했고, 사는 이 능겸승우이 무. 이 사효는 겸손해서 오효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서 허물이 없다라는 의미를 취했고, 상효는 이 근우이 획자천지외라. 이 상효는 오효와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로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유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